얘들은 대식가구나. 똥도 엄청 했어요. 많이 먹고 많이 싸는구나. 네. 겁이 많아서 그렇지 식탐은 되게 강한가 봐요 보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근데 여기 부산 어디냐면 채널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 아실 건데 바로 크레스티드계 코탑 브리더 이제 손주 비언더님의 새로운 사육방. 근데 나 왔을 때 진짜 놀랐어. 봐봐 뒤에 전경. 와 잠깐만 여기도 있고 여기 전부 다 개체들. 오. 야 이거 온 집이 완전히 크레스티드계 도배가 되어 있는데 오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주 비언더입니다. 와 근데 집 진짜 넓은데 여기 몇 평이지? 여기 32평. 32평 완전 크레를 꽉 채웠거든 지금. 장난 아니야 미친 것 같은데. 네, 크레를 위한 집이에요. 크레를 위한 집. 네. 아 이게 사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 안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사육방 전경도 보고 진짜 보기 드문 귀한 거북이가 오늘 있다고 하니까. 아 네네 맞아요. 그거 찍으러 왔거든 오늘 사실. 한번 가보시죠. Let's get it. 자 일단 여기가 입구 정면인데 렉 사육장이 엄청 큰데 이게 사육장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새로 나온 건데 이제 그냥 한 마리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로. 엄청 크네요 렉 사육장 지금. 그죠? 네. 또 크레가 이렇게 이쁜 크레도 들어있고 크레는 뭐 선주씨가 말해봐야 뭐합니까. 어차피 또 우리 초초편도 찍을 거니까 이, 보면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쭉 다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아까 오면서 보고 좀 놀랐다는 게 있어. 봐봐봐 이게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부엌이잖아. 근데 부엌인데 이 식당에 크레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크레가 있는데 더 놀라운 게 옆에 이렇게 붙박이장 사이에 또 크레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게 여기 수납장에 다 크레가 꽉 차있어. 구석구석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너 보고. 일반적으로 여기 수납장으로 쓰는 공간인데 전부 다 크레를 박아놨어 이 사이사이에. 미친 것 같아 진짜. 예. 저는 30도 평화가지고 아 진짜 넉넉하게 널널하게 키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좀 작아요. 새끼들 놓을 공간이 좀 협소해요. 와 미쳤다. 나 지금 아까 전에 보고 빵 터져가지고. 그리고 이 안에도 또 작은 방인데 여기 또 크레 꽉 차있어 여기 쫙. 와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가 또 끝이 아니야. 한 방 더 있어 또. 여기가 여기도 좀 무서운 게 중간에도 수납장이 와 여기 완전 농장인데? 그냥 완전 농장을 차려놨네 그냥 아파트 안에다가.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와 진짜 너무 깔끔하다. 자 일단은 오늘 이거 크레 말고 거북이 찍으러 왔잖아. 거북이 어딨어 거북이 빨리빨리. 거북이는 아니 저기 선주씨 방이에요? 쉬는 방? 그러니까 선주씨 방이 아니고 생물 방인데 아버지. 어 여기 또 사육장 엄청 깔끔하게 쭉 깔려있고. 네 불을 켜드릴까요? 오 잠깐만 있어요. 휴대폰으로 켜는 거야? 네 휴대폰으로. 쟤 또 자랑한다고? 휴대폰으로. 좋아. 대박이다. 사육장이 켜진 게 아니라 콘센트가. 아 콘센트 저 스마트폰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잔머리 굴려갖고 했다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와 대단하다. 알겠어요 일단. 여기 뭐 있어요 여기는? 기치. 와 기치 크다 얘는. 와 근데 얘 진짜 너무 포도포도하게 이쁘게 잘 자랐는데 멀리서 보면 진짜 고구마가 대박이죠. 비싼 고구마. 비싼 고구마. 여기는 또 이제 오 이거 블루통인데 일반 블루통이 아니에요. 하이퍼 멜라 블루통이라고. 오 키싱하는데? 키싱 좀 하는데 네. 물신하네. 술하다면서 키싱은 좀 심한 게 아니에요. 일반 블루통이랑 다르게 시커먼데요 보니까. 네. 아 귀엽다. 진짜 다리 길이 하찮지 않아요 진짜. 이 하차는 다른 다리 길이로 네. 여기를 탈출해요. 이 높은 턱을? 네, 이게 제가 턱을 엄청 높게 제작을 했거든요. 이거 너무 어때요? 블루턴 키워보니까 어때요? 호남가고 좋긴 해요. 아, 손이 안 간다. 네. 아무래도 크레처럼 막 우쭈쭈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대충 키워도 되니까. 맞아요. 여기 또 뭐 있어요? 여기 사장님 식구. 식구라고 부르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근데 저는 얘들 되게 좋아해요. 아, 좋아한다고? 네. 여기 도어프 성게이죠. 아, 나 여기 분양하다 고생했거든. 근데 얘들도 은근히 손 많이 안 가잖아요. 맞아요. 얘들 되게 편해요. 이게 사막형 애들이 보면 정말 척박한 애에서 살다 보니까 특징이 좀 지방을 좀 많이 축적시켜 놓는다고 하더라고. 먹을 때 폭식을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번 먹고 나면 몇 달 동안 굶어도 애들 살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부럽다 맞죠? 우리도 그렇게 한꺼번에 다 먹고 좀 굶고 살면 좋을 건데 밥 먹는 거 귀찮지 않아요 진짜? 아니 전 너무 좋은데요. 오늘 참 말이 안 통해 답답하네 진짜. 얘는 뭐예요? 얘는 에이미야. 애들 소리 내는 거 되게 귀여워요. 어, 그렇네 소리 내네. 네. 꼬리가 그래도 있긴 있는데 뭔가 조그맣게 달려있네 방울처럼. 이제 위협한다고 지금 떠는 거 보여요. 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착한다 착한다. 아 이거 봐봐. 겁나 귀여워 이거 봐봐. 이게 위협하는 자세거든. 팔 다리 다 세워가지고 거짓말로 커 보이려고 겁나 귀여워.
푸셔가는 것 같아, 푸셔가는 것 같아. 아, 귀여워. 자, 오늘의 주인공들. 오늘 이거 찍으러 왔거든. 우리나라에 지금 몇 마리? 7마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마리 안 돼. 10마리도 안 된다. 전 세계 20마리도 안 돼. 전 세계 20마리도 안 돼. 그 정도로 희귀한 거 없기. 야, 일단 그 주인공 한번 볼게요. 우와. 오, 진짜 이쁘다. 이게 알비노 오네이트 테라핀이에요. 갑자기 어쩌다 또 물거북이는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아, 제가 예전부터 알비노 거북이가 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알비노 우리 예전에 자라 한번. 자라 무시하시나요? 알비노 자라 이쁜데 그래도? 저는 목이 짧은 걸 좋아하거든요. 아, 목이 짧은 걸 좋아한다. 거북이 목이 길잖아. 하긴 뭐 선수도 짧은데. 아니. 오네이트 애들 연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뼈산호를 좀 넣어놨어요. 아, 이게 산호가 연분 맞추려고 넣은 거야, 애들이네. 뼈산호에 또 칼슘 그게 있어가지고 쟤들 좀 씹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엄청 비싸다면서요, 이 친구가. 중국에서는 뭐 말이 다 뭐 1억까지도 한다 하더라고요. 와, 한 마리에 1억이 한다고?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오, 이건 진짜 이쁘긴 하다. 오네이트들이 몸에 점이 있는데, 네. 알비노들도 점이 있어요. 아. 근데 얘는 점도 하나도 없는데. 자랑 겁나 많이 하시네요. 아, 좋은 건 내가 자랑 좀 해야죠. 내가 좀 이쁜 거 키우고 있다. 네. 아, 사육할 때 팁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질만 맞춰주면 되게 키우기 쉬워요. 그 여기 물 되게 깨끗해요. 전 하루에 한 번 환수하거든요. 와. 두 개 있잖아요. 어, 네. 이거 빈 걸로 물 손에서 버리고. 이거 전날에 받아둔 물. 아, 이거 전날에 받아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영분? 염소? 아, 염소 날아가. 아, 이거 염소는 바닷물도 아니고. 아, 격 떨어지게 진짜. 아, 지금. 하여튼 그 증발하라고. 네, 증발. 맞죠. 가격만 알면 진짜 키워볼만 하겠다, 이 정도. 맞아요. 진짜 너무. 그냥 오네이트도 퀄리티 좋은 애들은 1,000만 원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보면. 어, 그렇더라고요. 예, 네, 오네이트들이 비싸요, 생각보다. 키워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이제 구경해야지. 근데 겁 많아서 제가 가면 항상 저 끝에 다 키거든요. 사장님 앞에서 자주 가다니나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가면 막 계속 도망가는데. 우리 집에 갈까? 생선도 같이 키우시네, 여기. 이렇게 안에. 아, 잡아먹으라고. 아유, 미안합니다. 불쌍한 애들이었구나. 제 시점에서 잡아먹어요, 이거? 아직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사료만 먹을 것 같은데. 이거 피딩 할 수 있어야지. 피딩 또 새끼들은 근데 옮겨놓고 밥을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먹이를 잘 못 찾으니까. 그래서 옮겨놓고 한번 줘볼게요. 아, 이제 밥 먹으러 돌려갑니다. 아, 예, 갑니다. 잠깐만, 그래도 가치가 그렇게 비싼 애들인데 이 국밥 용기는 좀 너무한 거 아이가? 아, 국밥 용기는 어떻게 하세요? 국밥 시키면 여기다 담아다 오잖아. 아, 이렇게. 생각보다 네. 밥을 되게 많이 먹더라고. 오, 잘 먹는다. 저는 이렇게 주면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만큼씩 줘야 된대. 아, 얘들은 대식가구나. 똥도 엄청 맺어요. 많이 먹고 많이 싸는구나. 겁이 많아서 그렇지 식탐은 되게 강한가 봐요, 보니까. 네. 주는 거 아니야. 야, 머리 색깔 너무 이쁘다. 핑크 빛깔. 얘들이 또 특이하게 네. 그 레게처럼 네네네. 온도에 친구야. 원래 거북이가 온도에 친이잖아요. 그래요? 참 진짜 크랩 빼고는 아는 게 없구나, 이 양반 진짜. 아, 오늘 좀 끝난 모습이 많이 나오네. 자, 일단 식사 다 하시고 이제 들어갔는데 확실히 국밥 끌어다녔을 때보다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5년에 멋이 나네요. 이 친구들 다 큰 애 얼마나 걸리죠? 3년에서 4년. 알겠습니다. 그럼 한 4년 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 이 귀한 알비노 테라핀 거북. 알비노 테라핀. 저분이 잘 모르시네요. 아,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오늘 또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우리 초초. 아, 초초 뭐예요? 아, 그레스티르게 곧 신문고 초초에 대해서 진짜 A부터 Z까지 좀 디테일하게 둘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왜? 저 왜 이렇게 멀게요? 왜 미안해요? 여기서 좀 제대로 찾아라고. 초초편 다음에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